오늘 지금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너무 기쁜 거 받았습니다. 며칠 전에 도도다용님 그 생 저기 승리 축하 방송에서 제가 요 이쁜 거 다육이 저기 받았거든요. 그런데 요 이렇게 크게 아이고 포장이 장난 아니네요. 포장이요. 아이고 도도다용님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포장지가 완전 산더미입니다. 포장지가 산더미만한 포장지를 뚫고 짜잔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짜잔 요겁니다. 요겁니다. 제가 도도다영님이 보내신 거 선물 준 거 요겁니다. 파랑새. 왜 파랑새인가 요 한번 보십시오. 영롱한 파란색 너무 이쁘죠? 색 컬러가 이래서 파란색인 것 같아요. 파란색 같아요. 저는 또 다육이도 너무 이쁘지만 저는 이게 너무 도자기 이거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거든요. 화분이 요렇게 또 보라색인데 얘가 요렇게 장미 문양 요렇게 돼서 여기 너무 이쁘더라고요. 아유, 제가 너무 이쁜 거 화분하고 이거 파랑새하고 너무 이쁜 거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도다영님 예쁘게 예쁘게 파랑새 예쁘게 키우겠습니다. 저는 너무너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달라지 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있었죠. 꽃이야 다육이야.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없거든요. 아파트에는. 제가 지금 우리 집에 키우는 거 보여드릴까요? 깨. 깨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, 깨. 이거 두나무입니다, 요게. 요리 봐도. 요거 키우고 있는데 지금 흙도 부족하다. 요 좀 푹 흙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, 오늘 흙 좀 넣어야 되겠다. 요거 키우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. 달랑 조그만한데, 요 새 식구가, 요 파랑새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도도다영님. 잘 키울게요. 컬러가 이게 왜 파랑새인지 알겠죠? 파랑새 같죠? 컬러가 완전 이쁜 오묘한 파랑새 컬러 너무 이쁩니다. 파랑새입니다.